마법사로 대체했거든. 마법사 원래 얘 빼고 마법사를 넣었어요. 너무 고코화돼서 그러면 마법사 한번 넣었죠. 얘로 공중을 다 처리했거든 원래. 3.9코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머스킷도 다 좋긴 한데 저는 뇌전탐이 좀 별로더라고. 원래 마법사를 넣는 덱이라서 공중을 그냥 버렸어. 이거 저 블루스택입니다. 블루스택 뭐야 이거. 가져가 그럼. 이렇게 때려라. 깜짝 놀랐네. 혼자 무난하게. 아씨 왼쪽 그냥 가자. 왼쪽 가자. 왼쪽 가자 그냥. 동마법 마법사가 이게 좋아요. 한 방에 털어버리는. 한 방 로시 가자 그냥 얘들아. 막아봐 막아봐. 막아봐 인마. 원컴샷 맨. 원컴샷 기렸고 개이득인데 역시 마법사가 튼튼해. 호방지원 든든요 마법사. 고블린통이 있네요. 고블린통은 이걸 아꼈다가 이걸로 막으면 돼요. 고블린통이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거를 잘 써야 됩니다. 타워랑 화살이 없기 때문에 잘 막아야 돼. 자이법사가 원래 좀 세요. 자이법사 고블린통은 또 딜러시 생각할텐데 제 한방이 더 셉니다. 왜냐면 난 뒤도 안보고 지금 달릴거거든. 저는 원래 덜릴때 한번에 달릴게. 오 그라이더 잘 때려라. 어차피 한번 안겠죠. 저는 그냥 러쉬로 달리겠습니다. 그냥 깨버렸네. 길떡 깨버렸네요. 오 발키리 모아서 한 번에 가고 노빠비군만 웃어줍니다. 한번 위압감을 보내줍니다. 위압감 뽑아라. 뽑아봐. 한방 러쉬로 그냥 끝내버리겠습니다. 여러분 한방 러쉬로 끝내버리죠. 할 건 뻔하죠. 여기다가 고블린통을 깐다. 뒤에다 깔아줍니다. 그냥 대놓고 까세요. 많아 많지만 많으니까 한방 러쉬로 끝내겠습니다. 브라이더 마법사까지 중독 다 깔아주고 발키리 오 브라이더 가져가라. 그냥 별 하나 줄게. 가져가 인마 가져가. 나는 별 세 개. 탈통. 동마법이 근데 은근히 괜찮아. 사양 먹었어. 고블린통도 잘 쓰면 좋아요. 일단 고블린통 잘 쓰려면은 보니까 고블린통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씁니다. 겁나게 많이 달아요. 제가 봤는데 고블린통 쓰는 사람들이 고블린통 레벨 높으면 좋더라. 많이 답니다. 돈마법이랑 법사 바꿨는데 괜찮네. 나쁘지 않아요. 한번 아 뭐야 1800대인데 일단은 현질을 제가 주로 어디다 쓰냐 이런 걸 즉시 깔아냈습니다. 아 조금 한번 더 원래 2000대까지 갔었는데 아 아레나 7까지 갔었는데 자이를 먼저 뽑아줍니다. 기념으로 엘릭서 타오네. 이런 거 보면 보통 달려야 되거든요. 아, 열받아서 달립니다. 빵러시라고 하죠. 이미 빵러시. 아씨. 아, 죽었다. 일명 빵러시입니다. 따라하지 마세요. 이걸 보면은 열받아서 사람들이 달립니다. 보통 빵러시죠. 같이 때려. 이것도 때리고, 이것도 때리고, 이것도 세 개 다 때려. 어차피 이게 탈 겁니다. 주먹 펀치! 쿠션 펀치!
에이드! 도마부 이게 좋다니까. 그 다음에 대포로 어울 풀어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안돼! 아 이게 왜 나오냐. 야 발키리 뽑았잖여. 발키리 뽑았잖여. 아, 발키리 뽑았잖아. 이게 왜 나와. 와 완벽한 계산이었는데 발키리 이상하게 나가네. 와씨 발키리 뽑고 등라인 다 정리하는 그림이었는데 여기서 이런 개짓을. 와 호그라이더 나오네. 자이언트 그냥 보내줍니다. 깼어요 이거. 레전드 나오겠죠? 뭐야 레전드 나오지. 한번 깔아주고 호그라이더로 가면 됩니다. 레전탑 중독 깔끔한 부분이죠. 호그라이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? 호그라이더 안 가도 돼. 주첫번째 한번 갈겨줘라. 그 다음에 대놓고 여기다가 대포를 깔아줍니다. 막 찍었네. 호그라이더 얼음 콤보 한번 간다. 내가 가지 가지 한번 더. 여기에 지금이야! 그럼 중독까지 콤비네이션 발동 깼어요. 아주 깔끔한 관격조합이죠. 어울 풀어줍니다. 얘는 본진에만 안 나는데. 오, 뭐야 이거? 깜짝 놀랐네. 본진 지켜야 된다 얘들아. 뭐냐 이거? 고블린통 얼법 지렸고 막으면 됩니다. 이제. 뭐가 얻은 얼법이 있기 때문에 안 끝나요. 웃어줍니다. 뭐. 아이스 에이지 나도 있어 임마. 깔끔합니다. 좋아 점수 쭉 올린다. 크라운 상자 드디어 깔 수 있고요. 아 정제수 좋아. 굿 구대기 야채. 목표는 2000점. 목표는 2000점. 지금 10등이네. 아 9등이었는데. 10번대 대장 최고 점수가 2000점이거든요. 2000점 이상 가려면은 2100점인데 2100점 이상 가려면 일단 카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야 돼. 볼 수 있는 게 보통 저는 클랜 위쪽이랑 비교합니다. 얘 우리 편 카드 레벨이 몇이네. 나도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가늠을 잡거든요. 저도 이거 5레벨이라서 잘하면 다 가겠지만 2200까지는 갈 수가 있어. 내가 하루 종일 했는데 점수가 왜 안 올라요? 하루 종일 안 했어요. 방금 했습니다. 아바 지원해주고. 가볼까? 가장 중요한 게 카드 레벨입니다. 저도 초보긴 한데 저보다 아래나 낮은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자면은 그냥 뭐 희귀 카드 저 이거 많이 썼어요. 레벨 높은 카드를 써라. 레벨 높은 게 장땡입니다. 레벨 높은 게 장땡이에요. 레벨 높은 거 쓰면 그냥 좋습니다. 저 얼음마법 빼고 싶은데 레벨이 높아서 그냥 쓰고 있어요. 원래 호빙 덱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얘네들이 레벨이 높아졌어. 그래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. 나머지는 다 쪼렙이라 안 쓰고 있어요. 랩 높은 거 쓰는 게 짱입니다. 하드 과금러가 아니면 레벨 높은 게 짱이에요. 좀 이렇게 그냥 중과금 유저들은 레벨 높은 게 짱입니다. 삼총사를 제가 쪼렙이라 써봤거든요. 파이어볼 한 방에 사라지더라고. 그 후로 뺐어요. 레벨이 낮아서. 할 게 없으니까 일단 호구로 찔러보긴 좀 그랬네. 발키 꺼내서. 마녀도 많이 썼는데 레벨이 낮아서 뺐어요. 마녀 레벨. 여기다. 이거는 기분 나빠서 패야 돼. 많이 때려라 너. 자, 이거 갈게. 팔빵해! 좋았어. 뒤 개이득이죠? 호그라이더!
그냥 깨버렸어. 완벽한 피지컬과 컨트롤 그냥 깨버리지. 타이밍이 중요하다. 얘는 그냥 뭐 나오면은 발키리오 썰면 됩니다. 썰면 돼요. 정말 쉽죠? 이런 애들을 위한 대포, 대포골로 원래 딱 이런 데 가서 올 뿌려야 되는데 패죽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로 러시 가는 척 하다가 여기다 빵 러시 가도 되고요. 상황을 좀 봅니다. 호그라이더 꺼내가지고 여기다 빵 러시 가면 돼. 아, 꺼내. 호그라이더. 아이씨. 굉장히. 안 좋고요. 일단 한번 막아야 됩니다. 급할 필요 없어요. 천천히 갑니다. 천천히. 돈 한번 쓰고 싶으면 한번 참습니다. 대포로 어그로 일단 여기 끌어주고요. 얘만 끌면 돼요. 오케이, 어그로 끌렸지. 자이언트로 못 방해주고, 얘는 칼빵. 칼빵. 이게 내 인상 그냥 왼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. 멸망지수 아재라고요? 그때 머리, 머리 스타일이 이상했어. 여기 까는 거 안 좋아해. 기방만 하면 되니까.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하나 놓고. 법사 한 명이면 정리가 돼요. 그래서 제가 화살 안 쓰고. 법사 하나면 싹 정리가 돼요. 동마법을 잘 쓰면 됩니다. 칼막 넣어주면 됩니다. 동마법으로 바바리안 정리되죠. 동마법이 은근 되게 좋아. 웃어줍니다. 깔끔한 클라스, 그만. 골드상 좋고요. 좋았어. 좀 있으면 2000점 되더라. 일반 상자는 즉시 까주겠다. 지금 몇 번, 몇 등이냐, 순위. 아직 10등이야? 카드 레벨을 빨리 올려야지 쉽거든요. 이 게임이 카드 레벨이 올라야 됩니다. 그래야 좋아해요. 이대로 계속 가도 되겠구만. 아, 튕겼었는데. 리얼 아까비. 튕기는 거 보고 바로 그냥 러시 가려고 했는데. 호그라이더로. 얘를 위한 이겁니다. 얘를 위한 고블린이에요. 아이씨. 이거 뭐. 화살 타이밍 좋았다. 안 막냐? 어디로 왔냐? 여기로 갔네. 제발, 마나 3이야. 빨라쳐라. 죽었다. 아이스 에이씨! 오케이, 최대한 데미지 많이 줄 수 있어. 여기도 많이 줄 수 있고요. 나쁘지 않습니다. 게이득이죠. 얘는 그냥 어떻게 막냐? 대포로 막으면 됩니다. 어씨, 쉐신데요? 이러면 쉐십니다. 이러면 조진 거예요. 이러면 약간 조졌습니다. 약간 조졌어요. 크게 조지진 않았어요. 약간 조진 겁니다. 어차피 전 깰 수가 있어요. 약간 위험한데? 미니언 때 마법사를 잘, 코스트 관리 잘해서 마법사 깨야 돼. 깨졌다. 아, 깨졌다. 안녕. 나도 깨면 돼. 바바가 나올 텐데. 바바 나올 텐데. 두 대만. 조짐. 이거 깨지면 희망이 없어요. 중독으로 최대한 건드려서 깨도 되는데.